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하신다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죠. 네, 계시는 곳이 어디야? 저기 진천입니다. 진천? 충남? 네. 충청. 충북인가요, 진천이? 어, 예, 충북. 예. 아, 그래요? 네. 반가워. 성이 뭐예요? 한가예요. 함? 한. 한한, 청주한? 예, 예, 예. 어우, 양반이네. 올해 나이는? 67년생입니다. 55. 56 되는 거죠? 네, 56 되는 거죠. 56 되는 거죠. 우리 한씨 대주님은 예. 원래 갖고 태어난 사주가 네. 완연한 내게 없어. 어? 어, 완연한 내게 없어. 처자식도 네. 내가 거느릴 수 없다. 내가, 네. 내가 이제 할머니가 일러주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맞음 맞다 틀림틀 얘기해주세요. 처자식도 완연하게 내가 거느릴 수가 없어요. 한궁에 만약에 네. 본인이 결혼을 했다 해도 이별수 그게 두, 예, 두 번이 되든 세 번이 되든 내가 이별수고 공망이 있고 내가 천중살이 있다 보니 내 옆자리가 비어야 돼요. 남의 거를 내가 잠깐 내 거로 만들 수는 있지만 완연한 내 마음 네 마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다독여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옆에 같이 살기가 힘든 사주. 지금 모든 운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운이라고 할 만한 운도 없이 멈춰있는 형구. 내가 숨을 쉬고 살아는 가지만 주위에 사람이 아예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있어도 외로운 거죠. 그렇죠. 본인이 외로운 사주야. 지금 본인 누구랑 살아? 열상 연상의 여인하고 살고 있죠. 10살 연상에? 예. 몇 년이나 됐어? 10년 됐어요. 10년?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왜 물어보냐면 혼자 본인이 있게는 안 보여서 할머니가 물어는 봤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적은 나이 아니잖아 이제? 그렇지. 뭐 연상이고 연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 네. 그런데 완연한 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응?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땐. 할머니도 아직 뭐 혼인신고도 못하고. 뭐, 진짜로.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혼자, 나 혼자서 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살고만 있는 것 뿐이지. 법적 일로나 뭐, 모든 거로는 뭐, 개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 따로 나 따로. 근데, 뭐, 그까짓 거 법적인 거야. 뭐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도 뭐 결혼하고도 뭐 혼인신고 금방 안 하고도 사는 사람들도 있대. 내가 볼 때는 약간 너 따로 나 따로 좀 금이 있어서 그래 백년 해로 그래도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다 소리는 안 나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주도 대주대로 조금 마음이 뜨는 형구. 자꾸 남의 경치를 조금 바라봐야 되는 형구. 그래서 원래 우리 대주님이 10년, 20년을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냥 계속 어느 엮는지를 안 하고 가기가 쉽지 않은 사주거든. 좀 그래야 되는 사주인데 뭐가 궁금해갖고 전화하셨어요? 지금 공부를 좀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머릿속이 아주 어지럽게 나고 공부도 안 되고 또 그런 문제하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인데 얘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알 것 같아. 얘기하셔도 돼요. 알 것 같아. 아까 성적인 문제인데 뭐 솔직히 이렇게 얘기는 남자도 좋고 여 맞아. 본인 사주가 이거를 지금 이 나이에 사실 뭐 잘 되지도 않는 나이인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마음적으로는 그런데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지. 그런 게 너무 힘들으니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제어를 한다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일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고. 언제부터 본인은 그랬어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처음 그런 경험을 했던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던 거 같아요.
뭐 아직 횟수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또 본인이, 본인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땐 남자고, 또 옆에, 어쨌든, 뭐 사실혼 관계의 와이프가 있고, 인간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하던 것도 멈춰야 되는 게 맞지, 그치?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내 마음, 내몸 안에서 또 끌고 끌리는 거는, 그건 또 마음대로 또 제어가 안 되잖아, 그치? 응? 내 몸에 내가 갖고 태어난 사주가, 내가 남자의 몸이지만 남자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사주는 아니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게 선택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쪽을 완전히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겠죠. 네,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거라서, 이거는 내 팔자에, 사주 팔자에 내가 남자이지만, 남자를 옆에다 둬야 되고, 남자를 만나야 되는 그런 사주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사주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열 중에 아홉은 사주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다행히, 어떤 사주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데 육체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와이프가 싫고,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결이 다르니까, 이거는 어떤 신적인 힘으로 하거나, 신적인 힘이 아니라, 제가 볼땐 우리 사장님이, 근데 이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 본인이 노력을 뭐안 했겠냐, 그치? 어렵네요, 선생님. 노력을 많이 했고, 진짜 지금 뭐 한참 젊은 나이에도 본인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다고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좀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될것 같아. 본인이 한 번씩 잘 견디다가도 어느 순간 한 번씩 무너지는 것 같아. 많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잘 견디고 막 스스로가 막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뭐에 신듯이 한 번씩 또 무너지고 후회하고 또 옆에 사람 보기도 괜히 재스럽고 본인이 그러면서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년이란 세월을 이 사람 같이 살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못 살았어. 물론 이게 정당화를 시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요거는 좀 자신과의 싸움을 좀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본인이 조금 힘들지만 조금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 사주상에 못 끊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되는 사람이. 근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주상에 문제가 있어서 남자이지만 남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계기가 되면서 그게 선택적인 거가 된 거지. 그래서 요거는 사주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주님 조금 독하게 마음 먹고 조금 꺼내는 근데 또 그걸 끊어내면 또 여기 사는 사람하고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할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공부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는 거야? 박사학까지 가보려고 한번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지 않을까 싶다. 자격증 공부도 그렇고, 자격증도 작년에 솔직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기만 하면 내가 한 부분에서는 또안 나오고, 다른 부분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연속 세번 자격증도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막, 사실은 좌절감도 생기고, 그 근데 사람 집중도 잘 공부를 안안 하니까. 돼, 애비야. 예? 집중도 잘안 돼. 예, 집중도 잘안 되고,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가 없는 놈은 아닌데, 공부 머리가 없는 놈은 아닌데 할 머리가 보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중도 잘안 되고 운도 또안 따라주긴 했어요. 신축년까지는 운 자체가 안 따라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노력도 한다고 해도 이게 책상에 앉아갖고 책 본다고 공부가 다 되는 건 아니잖요? 맞아요. 운도 안 따라주지 집중도 안 되지 생각은 산만하지. 뭐 옆에 같이 사람은 살지만 어느 부분은 이게 나만인 남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자중이 안 되니까 뭔가가 뭐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뭔가 딱히 내가 방향을 확 틀어서 할 것도 안 보여, 할머니가 볼 때. 그러니까 없어요. 자격증 같은 건 올해 한번 다시 마음을 잡고 도전을 해보세요. 이민년에. 올해 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단,
운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본인이 지금은 마음이 떠 있어서, 심신이 안정이 안돼 있거든? 잡스러운 생각만 많단 말이지. 맞아요. 잡스러운 생각만 많은, 잡스러운 생각이야.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생각은 아니고. 그런데, 그게 뭐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민년 해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본인한테 좋은 운이 들어와요, 이민년은. 응?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다잡아보고,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거, 요런 거는 해볼만 할것 같아요, 운이. 응? 지금 살고 있는 분이 그래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할머니가 얘기했듯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안 될라 떠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적은 나이 아니잖아 사장님. 근데 평생 같이 가는 인연으로 저는 솔직히 안 보여요.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 호적을 떠나서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혼인신고했다고 다 부부는 아니야, 또. 그렇죠.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남은 아니거든요. 그건 10년 세월이면 적은 세월 아닌데, 혼인신고를 떠나서 이두 부부는 부부다 하기에는 조금 뭐예요. 그다 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약간 겉돈다 그래야 될까? 약간 이게 하나로 합해져서 이 사람하고 말년을 보내면서 여보 당신하고 끝까지 가기에는 제가 볼땐 사주상, 쉽지 않지 않을까. 뭐 당장에 이별수가 있다는 건 아닌데,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왕 저는 끝까지 갔으면 아유 좋겠는데. 물론 대준이 입장에선 당연하지. 그러려면 본인이 내가 직성을 어느 정도 좀 가라앉히고 뭐 자격증을 따고 조금 열심히 조금 살면서 내 운을 조금 바꾸고 이래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볼땐 본인 쉬운 아홉 60 요때 이별수가 좀 닿는 형국이거든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때 가갖고 또뭐 다른 사람을 만나겠냐, 뭐 하겠냐, 그치? 그렇죠. 본인은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내 거를 갖고 살기가 쉽지 않은 사주기 때문에, 호적은 뭐내 거가 아니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그냥 사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선 본인이 지금부터라도 좀 노력을 해서, 본인이 뭐 자격증을 따든 뭘 하든 해서 좀 세상 밖으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좋은 기운도 좀 받고, 나쁜 건좀 땜을 하고, 응? 이래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